저희가 이걸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를 푸시려고 그러면 DB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시뮬레이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2016년 사회 기출문제 DB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저희 교재로는 저희 교재에 보시게 교재로는 232페이지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DB를 복원하기 전에 DB를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놓아야지만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풀어 놓아야지만 DB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B를 다운받는 곳은 한국생산성본부의 www.kpcerp.or.kr로 들어가시게 되면, or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여기에 학습자료실이 있고요. 학습자료실에 기출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12번에 보시면 기출문제 마스터 DB 사용 방법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하드 www.webhard.co.kr로 가셔서 해당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야지만 지금 저희 기출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바탕화면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럼 압축품 문제를 가지고 DB 설치하는 것부터,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ube 핵심 ERP 2016을 실행하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DB 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B 툴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나오면 DB 복원이란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DB 복원. 그럼 기본 백업 폴더 복원이 아니라 저희는 바탕화면에 DB를 설치를 다운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백업 폴더 복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연결 중인 핵심 ERP DB는 삭제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떨어지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2016년 4회차 ERP 시험 DB를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DB가 백업 DB가 설치가 됩니다. 자, DB 복원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복원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iQM 핵심 ERP 2016을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 들어오셔서 회사 코드는 2016년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 코드로 들어오셔서 인사 2급 회사 B를 선택해 주십시오. 인사 2급 회사 B를 선택해 주시고 사원 코드는 이현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는 딱히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화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당 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이성준 사원의 2016년 7월 기속급여에서 차감될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시급은 6,300원이고 공제금액은 지각시간, 조퇴시간, 외출시간에 공제시급을 곱해서 처리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먼저 인사급여관리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급여관리에 들어오게 되면 근태결과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지금 문제에 보시게 되면 2016년 7월 기속급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속년을 2016년 7월로 설정해 주시고 지급일은 버튼을 누르셔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성준 사원의 2016년 7월 기속급여에서 차감될 공제금액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준 사원을 선택하셔서 이성준 사원을 찾으셔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성준 사원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지가, 자, 오른편에, 죄송합니다. 오른편에 지가, 조퇴, 외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공제금액은 지각시간에다 조퇴시간 배시간에 외출시간을 더해서 거기에 공제시급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각은 15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각 시간은 15분이고 조퇴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이고 외출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다음에 공제 시급은 6,3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300원.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1시간을 60분을 1시간을 1로 1시간으로 잡기 때문에 15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0.25가 됩니다. 30분일 경우에는 0.5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60분을 1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30분은 1.5가 될 것이고요. 2시간은 그대로 2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6,300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23,000, 전체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3,62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23,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확인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인사급여 환경 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월 일수 산정 기준은 한달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근 마감 기준은 동일하다. 원천세 신고 유형은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신고 납부한다. 입사자의 경우 25일 이상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초 환경 설정에 오셔서 기초 환경 설정에 와서 거기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곳을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월 일수 산정 기준은 한달 정상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 일수 산정 기준은 한달 정상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일수 상정 기준은 당월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상 1이 아니라
월에서 산정 기준을 살펴보시면 당월 일로 되어 있어서 이건 틀린 것이 될 것이고요.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동일하다. 자, 출결 마감 기준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무직은 당월의 시작일은 1이고 생산직은 기속월 구분이 전월의 시작일은 26일입니다. 따라서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들렸고요. 3번 언천세 신고 유형은 사업장별로 집계하여 신고 납부한다. 언천세 신고 유형은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이건 3번은 맞는 답이겠습니다. 4번 입사자의 경우 25일 이상 근무 시 월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입사자의 경우 월 기준이 월 1일이고요. 기준 일수가 20일입니다. 그러면 25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 근무 시 급여를 월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당 회사의 홍길동 사원에 대한 2016년 7월 기속 급여 계산을 진행하고 7월 기속 급여 총 과세 금액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그 후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러면 먼저 인사급여관리로 들어오셨어요. 급여에 대한 거니까 급여관리로 들어오셔서 상용직 급여 임명 및 계산을 들어오겠습니다. 자, 확인. 기속연월은 2016년 7월입니다. 그래서 기속연월은 2016년 7월. 지급일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조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마감 취소를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문제에서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 홍길동 회사 당 회사의 홍길동 사원에 대한 2016년 7월 기속 급여 계산을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홍길동 사원을 선택하시고요. 홍길동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자 급여 계산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급여 계산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급여 계산이 지금 홍길동 사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과세와 소득세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과세와 소득세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누르고 하단에 보시면 급여 총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서 보시게 되면 과세는 8,353만 4,490원이 될 것이고요. 소득세는 531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회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2016년 7월 23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한 총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 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한다. 자, 보기로 10년 이상 근속은 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근데 저희 교재에 244페이지 교재 16번 문제에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부분을 함께 이거를 써 놓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재에 빠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 볼까요? 인사급여 관리에, 자, 보시게 되면 인사급여 관리에, 인사관리로 들어오셔서요.
인사관리에 근속연수 현황 메뉴로 들어옵니다. 자, 근속연수 현황 메뉴에 들어오셔서 퇴사자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퇴사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사자는 제외를 하고 기준일은 2016년 기준일을 보시게 되면 2016년 7월 07 23일이 될 것이고 자 23일이 될 것이고요. 연수 기준은 보시면 미만일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일수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한다. 경력 포함은 제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에 보시게 되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장기 근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5년 이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15년 이하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성준, 오진영, 이호재, 이현우에서 토탈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함으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당 회사 김종욱 사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의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부양가족수를 적용한 후 그 정보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ERP로 들어가셔서 인사관리, 인사급여관리에 인사관리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인사정보등록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인사정보등록에 들어와서 김종욱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김종욱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자, 급여 정보 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급여 정보 탭에 들어오셔서 부양가족 반영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인사 기록 카드 반영 체크하고 기속 연도는 2016년. 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그 중에 김종욱 체크하시고 확인. 자, 김종욱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은 살펴보시게 되면 장애인은 없습니다. 20세 이하 볼까요? 20세 이하는 2명 맞고요. 배우자 공제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 그다음에 부양 60세 이상. 자, 부양 60세 이상은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1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일용직 대상자의 총 실지급액 및 총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들어와서 인사급여관리에 일용직관리로 들어와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자, 거기에 기속연월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16년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속이기 때문에 기속연월은 2016년 07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그다음에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예, 자료가 띄워집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을 그러면 이렇게 일용직 사원에 대한 메뉴가 목록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곳에서 전체 사원을 체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원을 체크해 주세요. 전체 사원을 체크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전체 사원을 체크하고 오른쪽 상단에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괄 적용을 할수 있는 창이 띄워집니다. 그러면 일괄 적용 시간은 자, 문제에서 평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일괄 적용 시간은 평일 8시간 00800이 될 것이고요. 일괄 적용은 평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고 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급여 총액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급여 총액 탭을 클릭해 보세요. 급여 총액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곳에 지금 현재 실지급액과 소득세를 묻는 문제이거든요. 실지급액이라는 것은 급여 총액에서 차인 지급액이 실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실지급액을 차인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34만 9,530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곳에 소득세는 보시면 62,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실지급액이 1,134만 9,530원이고 소득세가 62,580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2016년 7월 기속 어학 시험에 대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2016년 7월 어학 시험에 대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7월 기속 인천 지점. 자, 7월 기속 인천 지점 사업장에 인천 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에 그래서 총 지급 수량 금액은 얼마인가? 단 유효 기간 내 어학 시험만 인정하며 퇴사자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익 650점 이상은 2만, 토익 750점 이상은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인사급여 관리에 들어오셔서 인사관리로 들어오시고 인사관리에 사원 정보 현황 탭에 따다 현황 메뉴를 따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에 어학시험 탭이 있습니다. 자, 어학시험이란 탭에 들어와서 조회 조건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조회 조건 보시게 되면 여기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인천 지점. 자, 문제에서 7월 기속 인천 지점 사업장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기속 인천 지점 확인하시고 지점에서 총 지급 어학하시고 어학 시험은 선택을 하시면 토익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퇴사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퇴사자를 제외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유효 기간 내 어학 시험만 인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 내 그러면 2017년 3월까지 여기는 2004년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금 지나버린 거죠. 종료한 거죠. 따라서 유효 기간이 2017년 3월 21일까지 남아있는 박영덕 사원에 대해서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영덕 사원 한 명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박영덕 사원의 토익 점수는 680점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는 2016년 하반기 부서 이동 반려 구분으로 사원별 발령 내역을 등록하였다. 사원별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인사급여 관리로 들어오셔서 인사관리로 들어와서 인사관리로 들어오셔서 인사발령 사원별 나다 눌러주세요. 사원별 들어와서 자, 발령 호수는 지금 문제에 보시게 되면 2016년 하반기 부서 이동 발령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부서 이동 발령 구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되겠죠. 2016년 부서 이동 하반기 7월 29일 하반기 부서 이동.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연도를 보지 않고 부서 이동이니까 무조건 부서 이동만 따다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틀려집니다. 발령 호수에서 가장 그 많은 실수가 지금 이거를 보지 않고 승진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승진만 놓고 따닥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문제에서 제시된 몇 년도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셔서 발령일을 확인한 다음에 부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부서 이동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현 사원은 관리부로 부서 발령 예정이다. 자, 정수현 사원을 보시게 되면 발령 전이 관리부이고 발령 후 정보를 보시게 되면 회의 영업부입니다. 따라서 부서가 관리부는 발령 전이고 발령 후는 회의 영업부가 돼서 틀린 문제가 될 것이고요. 2번 2016년 7월 29일 발령 적용 대상자는 총 4명이다. 2016년 7월 29일 적용 일자, 발령 대상자의 적용 일자가 2016년 7월 29일인 사람이 총 4명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김은미, 정수영, 김일동, 이서진에서 총 4명 맞습니다. 발령 내역은 살펴보시면, 자, 부서, 고용 구분, 직급에 대해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김일동 사원은 총무부에서 경리부로 부서를 이동한 적이 있답니다. 총무부에서 경리부로 부서를 이동한 적이 있다. 그래서 김일동 사원은 현재는 경리부이고 발령 정보는 총무부입니다. 그리고 발령 후의 정보는 관리부입니다. 따라서 경리부로 부서 이동을 한 적이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6년 사회 인사 2급 기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